원소의 힘을 다루는 사람들. 어느 흑의 나라 전사가 목숨을 걸고 불의 나라의 계획을 빼돌리는데 알고 보니 이는 불의 나라의 왕이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네 가지의 모든 원소를 다룬다는 아바타였죠. You wanted us to know. Why are you doing this? Because it is our time. Avatar is yet to be revealed. Which is why we have to kill them all. 물, 워터, 흙, 어스, 불, 파이어, 공기, 에어. 90년대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오프닝. 각 원소를 나타내는 네 나라는 서로 공존했습니다. 그 평화는 네 가지의 원소를 모두 다룬다는 아바타 덕에 이루어졌고, 아바타가 죽으면 새 육신에 아바타의 영혼이 깃드는데 이번에는 꼬마 에어밴더 아앙에게 영혼이 깃들었죠. 그렇게 아바타, 아앙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 넷플릭스 아바타, 아앙의 전설입니다. 아앙은 어릴 적부터 다른 에어밴더들과 다르게 재능이 남달랐습니다. 늘 스승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오늘은 세상의 모든 에어밴더가 모이는 해성축제의 날이었는데요. Did you tell him? It wasn't the right time. The right time. 에어밴더의 원로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아앙이 아바타라는 사실과 그가 떠나서 다른 원소를 터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Aang must leave immediately to begin training in the other bending disciplines. Next avatar was born into the following nation and next avatar will once again be an airbender. You are the avatar. 스승에게서 이 말을 듣게 된 아앙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하늘에 나는 소, 아파와 바람을 쐬기로 했습니다. Not someone who can stop a war. I don't want the responsibility. You're right. Needs to go up with things always make more sense. 그런데 아앙이 자리를 비웠을 때 초반에 봤던 불의 나라의 왕이 등장.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던 왕은 아바타가 누군지 모르니 전 세계의 에어밴더들이 모두 모인 오늘 에어밴더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합니다. 모든 에어밴더들이 죽어갈 때 아앙은 돌아갈 새도 없이 태풍을 만나 바다에 빠져버렸고 위기의 순간에 아바타 모드가 발동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했는데요. 그로부터 100년 후 남극에 사는 물의 부족의 마을 울프코브. 마을의 유일한 워터밴더 카타라와 그의 오빠 소카가 있습니다. Good job. I'm not doing this. 둘은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가 어느 빙산에 이끌려갔고 동면 중이던 아앙과 만나게 됩니다. 현 불의 제국의 왕자 주코는 나라에서 쫓겨나 아바타를 찾고 있습니다. 아바타를 찾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침 근처에 있다가 아앙의 빛을 보게 되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앙은 정신을 차렸고 다행히 함께 동면 중이었던 아파와도 제외. Sky Bison, the Southern Air Temple, just arrived for the Great Comet Festival. The Great Comet Festival. Last time that the Great Comet was seen in 100 years ago. 할머니는 아앙이 아바타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는데요. 모든 에어밴더가 죽었다는 말에 아앙은 충격을 먹었고 현재 불의 제국이 사실상 모든 나라를 정복한 상태라는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100년씩이나 아바타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었죠. 카타라가 마을의 유일한 워터밴더인 이유도 그들이 남극의 워터밴더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 The monks told me bending is about energy and balance. 뭐 어쨌든 카타라의 워터밴딩 실력은 형편없었는데 아앙의 지도 덕분에 기본을 알게 되었고 주코 왕자가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Sokka, the racks, get them loaded. All this time, what could they possibly want? Him. I am Prince Zuko. We merely seek someone who does not belong here. 마을을 지켜야 했던 소카는 아앙을 넘기자 말했지만 아앙은 곧 희망이라며 카타라가 말렸고 소카는 주코에게 1대1 대결을 요청.
보다 못한 아앙이 직접 나서 따라갈 테니 마을은 건드리지 말라 말합니다. No one has ever fought for me before. We have to do something. Sokka, we have to help him. You're in charge. Let's go save that weird kid. 이에 카타라와 소카가 아앙을 구하기 위해 따라갔죠. 이미 스스로 감옥에서 빠져나와 탈출을 하던 아앙. 어쩌다 함께하게 된 셋은 아앙의 고향으로 향했고 스승의 유골을 발견한 아앙은 슬픔 속에서 아바타 모드가 발동. 앙? I can't imagine a better person being given this. You are my friend. 그것도 잠시 평정심을 되찾아 희생한 이들을 위해 아바타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앙은 이곳에서 가깝고 가장 용맹하다고 알려진 전대 아바타 키요시의 사당을 찾아가기로 결정. 소카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카타라는 아앙을 돕는 것이 마을을 위한 일이다 말해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걸 알았는지 카타라의 할머니는 배낭에 워터밴딩 비급을 넣어주었죠. Waterbenders of our tribe for generations. Fire Nation hunting for benders just too dangerous for you to have. Fine, we'll go to Kyoshi Island and see how it goes. 여기서 잠깐 아바타 아앙의 전설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본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감상이 가능한데 아직도 넷플릭스에서 요금을 정가를 주고 보고 계시다면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피클 플러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클 플러스는 여러 명과 함께 계정 공유를 연동해주는 회사, 일명 OTT 쉐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회사입니다. 넷플릭스 프리미엄을 9,000원대에 볼 수 있고 베베 시리즈 전용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첫 달 수수료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넷플릭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이시라면 꼭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아파를 타고 날아와 금방 사당에 도착한 일행. Sokka, should you just go in there? Hey, watch out! Hey! 키요시 섬의 전사들은 경계했지만 아앙이 아바타임을 알리듯 계시가 내려왔고. I think that might be a sign. All I want is to learn more about Avatar Kyoshi. World where people were happier back. Is there in letting him look through some books? And as the Avatar, she believed in helping those who could not help themselves. I trust that you will respect the limits of our generosity. 키요시 섬의 모두는 일행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주코의 삼촌 아이로는 정보를 얻어야 한다며 남쪽에 추둔 중인 불의 제국의 사령관 자오를 만납니다. 주코는 혼자서 아바타를 잡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조금 풀기로 했죠. We are in search of maps and surveillance reports. Anything I can do to help? Very kind, Commander Zhao. 자오는 이를 수상하게 여겼고 주코가 아바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He thinks he's found the Avatar. And Zuko captured him, but then lost him. Are there any reports of unusual sightings in the last? 아앙은 키요시에 관해 알아보기 시작. 세상을 구하는 방법 같은 거는 당연히 없었고, 아바타의 영혼이 아앙의 몸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아앙은 다시 사당을 찾아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Avatar Kyoshi, help me. Aang, it's about time. 놀랍게도 의식 속에서 키요시와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하필 아앙이 명상에 들어갔을 때 쳐들어온 자오. 키요시의 사람들은 아앙의 존재를 숨겼고 자오가 멋대로 마을을 뒤지르고 하자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Take him and find the Avatar! 그 사이 주코는 아앙이 있을 만한 사당을 노렸죠. I'll have to figure this out myself. I've already been hurt because you haven't been here. Being the Avatar means putting your duties above all else, even your life. 키요시는 아바타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었고 마을은 자오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키요시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앙에게 진정한 아바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했죠. 그러자 아앙의 몸에 현신한 키요시가 등장합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두를 쓸어버리는 키요시. 키요시 섬의 사람들은 아바타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This is all my fault. You've given us something far more valuable, a reason to believe again. Yeah.
이 사기 스킬을 계속 쓰면 좋겠지만 사당이 있을 때 한 명만 현신시킬 수 있었기에 아앙은 본인이 강해지기 위해 키요시의 조언대로 북쪽 워터밴더들이 있는 도시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잠입에 실패했지만 아바타의 존재를 확인한 자오는 말단인 자신에게 기회다 싶어 이 소식을 불의 제국의 왕에게 전달. Azula. You may have stopped us tonight, Ozai. But there is one out there who cannot be stopped. The one who has returned to us. 현 불의 제국의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반란군은 자비 없이 불태워버리는 악독한 자. 아무 기대도 안 했던 주코가 아바타를 찾자 왕은 딸 아줄라에게 들으란 듯 주코를 칭찬합니다. Zuko has found the Avatar. Your brother has done the impossible. 아바타 일행은 북쪽으로 가던 중 에어밴더로 수정되는 인물을 발견. I think it's another airbender. That's Omashu. 그가 가는 곳에는 오마슈가 있어 잠깐 들르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오마슈는 흑의 제국의 도시로 유일하게 불의 제국에게 무너지지 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계심이 심하죠. Take kindly to outsiders in Omashu. We just could use a little help getting inside. 다행히 제트라는 남자의 도움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Thank you. Good luck finding your friend. And be careful. You're not an airbender. 에어밴더인 줄 알았던 남자는 그냥 날아다니는 탈 것을 타는 주민 테오였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말하길 오마슈를 무너뜨리기 위해 불의 제국의 스파이들이 폭탄을 심어놓은 것이라고 하죠. 어쨌든 아바타 일행은 폭탄을 피하다가 테오의 집으로 가 오마슈의 기술공인 사이라는 남자와도 만났습니다. Pretty great, huh? That's the mechanist to the king of Omashu. If everyone in Omashu were as dedicated as you, this war would be over. 테러의 위협에 매일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아앙은 오마슈 사람들을 돕기로 했죠. Being the Avatar isn't just about fighting, helping people. Like Teon's father. That's why I'm staying in Omashu. Now tell me about these bombings. 이에 테오는 테러범들이 주둔하는 곳을 알고 있다며 아앙과 가교를 합니다. 자오는 정보를 얻어 오마슈에 아바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주코와 아이로가 잠입하기로 했고. There are ways to gain entry if you know the right people. Galaro and I will go. No one else. The prince and I will be fine. 카타라는 우연히 사이가 불의 제국 스파이와 거래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제트와 스파이를 쫓기로 했죠. Fire Nation spies. The mechanist has been working for the Fire Nation. Who are you? You call me Jet. 제트는 불의 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오마슈의 주민입니다. 그와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도 있었는데요. 소카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이의 일을 돕는데 사이는 소카가 재능이 있다며 기술자의 길을 걸어보라 말해주었습니다. Protecting the ones we love is important, so now we must pursue the talents that we've been given. People who saw the bombings also saw bursts of green flame. 테오와 아앙은 동굴에 진입,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젤리 폭탄을 발견합니다. 아앙은 테러범이 파이어밴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The firebenders weren't behind the explosion. Fire Nation came to our village. She held them off. Well, I know what it's like to lose family too. Recently, it's been coming back to me. That you have to use everything inside you. Remember the sunrise. We just need to decide what we're going to do with it. 주코와 아이로는 오마슈의 잠입. To weaken the Earthbender's resistance. Come to my attention. You are involved in the safety of our empire. Keep in mind your loyalty and cooperation for such debts to be paid. It may have taken a while, Lieutenant Day. We are finally in the big game. 아앙은 알아낸 정보를 소카에게 말해주는데 때마침 카타라가 나타나 사이가 배신자라 말합니다. 직접 본 장면을 말하는 카타라와 자신과 함께 있던 사이가 그럴 리 없다 말하는 소카. Besides, I saw Sai talking to the Firebender. For all we know, Sai could be working with the King's men to root out spies. Where are you going? Prove you're a jerk. 답답해서 나간 카타라는 다시 제트를 만나는데 오늘 바로 사이의 물건을 바꿔치게 왕 앞에서 폭탄을 터뜨리겠다 말합니다. No harm done. Okay. No harm done. You're going to blow him up? Chance to burn out this city's diseased heart. Innocent people are gonna die, Jet. That's the price of freedom. 사이를 옹호하던 카타라는 배신감에 떠났고
서둘러 소카와 아앙에게 사실을 알려 왕을 보호하러 향합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또 주코가 등장. Keep your fire bending in check. Get to the palace and stop Sai. 주코와의 추격전이 시작되고 카타로와 소카는 먼저 사이를 추적합니다. Why is this so important to you? You're an enemy. Why you've been hunting me for 3 years? You have my notebook. 다행히 늦지 않게 폭탄이 안 터지도록 막았죠. 흥분한 주코는 불을 쓰다가 경비를 불러버렸고 아이로가 주코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잡혔습니다. Save yourself. What? 그런데 경비들은 에어밴더인 아한까지 잡았죠. Uh-oh. 소카는 사이에게 왜 배신을 했냐 묻습니다. 알고 보니 불의 제국의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바람에 도시를 지키는 대가로 기술을 넘겨주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Is that what you call giving weapons to the enemy? Father had to leave your family to go to war, leaving you just a boy. Father would have never done what you did. 아앙은 감옥에서 100년 전 오마슈에서 사귄 붐이라는 친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100년 전의 일일 뿐. It's supposed to be a badger mole. You sure? 테오는 아앙을 구하려는 소카에게 비밀 터널이 있다 말해주었고 아앙은 오마슈의 왕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앙이 아바타임을 단번에 알아보는 왕. The prisoner you requested. You're wrong about him. He is the Avatar. Bumi? 알고 보니 왕은 늙어버린 아앙의 친구 붐이었는데요. Throw him a feast. You betrayed us. Betrayed you? 제트는 카타라를 찾아와 배신자라며 질타하는데 카타라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밴딩으로 간단하게 제압합니다. 아앙은 왕이 친구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서둘러 북쪽으로 가야 하니 자신을 풀어주라 말합니다. 하지만 부미는 100년 동안 아앙이 없었기에 발생한 고통을 말해주며 서러운 마음을 담아 질타했는데요. Have you been fighting the same fight for a century? You may be 100 years old. Haven't lived for 100 years. Can't make me believe you've lost hope. Challenge accepted. 아이론은 어스밴더들에 의해 구덩이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make your journey more comfortable? I'm fine. Come on, don't hesitate to speak up. 부미는 아앙을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가는 길에 계속 아앙을 시험했고 카타라와 소카는 비밀 동굴을 찾아 왕궁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Come on. We better get going. He was on watch the night you torched the eastern wall. He was 19. War pushes us to the edge. Some of us don't like what we find there. Sir. 부미는 자신과 마지막 게임을 한다면 풀어주겠다 약속. 그 게임은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었는데요. One final game to play, Avatar. To the death. 끌려가던 아이로의 앞에는 주코가 나타나 그를 구했고 Do it. We've all seen enough death. 부미는 아앙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도망친 아바타를 원망하면서 말이죠. You left us. You were the Avatar.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아앙에게 둘 중 누가 죽을지 선택을 강요하는데 마침 카타라와 소카가 나타나 상황을 모면했고 아앙은 100년 전 부미가 줬던 장식품을 꺼내 보입니다. Remember this? I use it to call a friend. That's what I'm gonna do now. You're right. But I'm here now. 이에 감동받아 마음을 돌린 부미는 불의 제국에 맞서 싸우기로 했죠. 사이도 마음을 돌려 스파이들을 모조리 일망타진했습니다. Just alerted the generals to a network of spies in the city. Tar has places he has to be. It's time, Mashu. Rejoin the war.
주코와 아이로는 배로 돌아갔고 아바타 일행은 이제 진짜 북쪽을 향하기로 하면서 What is it, Zuko? Nothing. Let's get you home. 넷플릭스 드라마 아바타 앙의 전설 1화부터 4화까지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2005년에 시작된 미국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2010년 실사 영화 시리즈로 리부트되고 2024년 또 한 번 넷플릭스로 돌아온 아바타 앙의 전설 시리즈였습니다. 잊을만하면 계속 돌아오는 아바타 시리즈인데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초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었는데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무언가가 나온다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뭐 아무튼 드라마라고 해서 원작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이 원작과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만화에서는 카타라와 소카의 고향인 남쪽 마을이 작은 마을 정도로 묘사되는데 드라마에서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정말 특색 있게 표현하려고 하나하나 신경 쓴 것이 보이고 제일 중요한 원소의 표현과 전투 역시도 신경 쓴 부분이 보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배우들은 찰떡인데 주코 왕자가 원작과 다르게 통통해졌고 주코의 동생인 아줄라도 통통해졌다는 것. 그 외에는 사실 원작과 거의 비슷해서 실사화를 했음에도 딱히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괜찮은 작품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또 원작에서는 볼 수 없는 불의 제국의 잔인함도 볼 수 있었죠. 시작부터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장면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작품인데 이후의 이야기가 더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 작품 넷플릭스 아바타 앙의 전설 시리즈였고 저는 베베 시리즈였습니다.